황금알농법 대표 박기현입니다. 지금 여기는 함안 대산 지역의 수박 하우스에 나와 있습니다. 지금 여기는 수박이 주렁주렁 많이 달려 있는데 지금 현재 많이 커 있습니다.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에서 우리가 수박 키우는 농가가 아주 잘 키워놨습니다. 지금 현재 수분이 49.9%에 이시가 2.02, 온도 30도 30도 8분. 그리고 지금 최근에 물을 뿌려가지고 아주 잘 물을 관절해서 물을 퍼서 아주 좋게 해놨습니다. 지금 이 농가에서는 지금 잔량 비료가 2.0을 가지고 있다면 이 수박이 아주 최상품이 나오는데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이렇게 그 수박 농가에서는 아주 최상품을 만들고 있다. 농사를 아주 잘하는 분이다.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지금 이거는 이 수박의 그 종을 결정하는 잎의 크기를 아주 잘 키웠고, 그 다음에 때깔이 좋다는 거는 지금 비료량이 충분하다. 그래서 지금 재배 농가에서는 지금 수박이 달리고 신초가 이래 뻗어나간다는 거는 지금 현재 잔량 가진 이식값이 2.0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 농가에서는 이런 그 수박 자체가 아주 그잘 키웠다. 그리고 이식값이 낮으면 지금 흰가루를 할 건데, 이식값이 높기 때문에 흰가루를 안 한다. 그래서 여기는 이 농가에 와서는 칭찬받게 할게 없습니다. 수박 정말 잘 됐습니다. 그리고 최상품이 나올 것 같다. 그리고 덩굴이 이래 굵어도 수정 안 되는 원인은, 이거 지금 이 수박은 두불 수박 같은데 안에 덩굴이 마른 게 있고, 곤장에만 받으면 수박은 수정이 잘 되고, 그리고 자기가 먹고 살수 있을 만큼 키울 때 비료를 충분하게 먹었다. 그리고 일부는 약간의 곤장애와 비료 피해를 약간 봤다고 보면 됩니다. 끝이 입끝에서.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최상품을 키웠다. 그리고 이렇게 그 관리를 잘했기 때문에 이 수박은 다음에 수확하면 크기도 크고 맛도 있는 수박. 작물이 무기물 원수를 먹어야 되는데 그 량이 부족하다면 품질이 떨어진다. 그래서 여기 함안 대산 수박 이 농가는 주인은 뵙지는 못했으나 제가 칭찬밖에 할 일이 없습니다. 함안 대산 지역에서 5월 20일 황금알농법 대표 박기현입니다. 감사합니다.